잘 보이시죠? 네. 이 공문을 받으셨겠지만, 이 조사의 타이틀은 경계선 지능 의심 학생 현황 조사입니다. 근데 경계선 지능 의심 학생이라는 개념이 뭐냐면, 경계선 지능은 사실은 검사를 하면 나오는 수치입니다. 표준화된 지능 검사를 통해서 71에서 84에 해당하는 사람들을 경계선 지능인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근데 이제 이거는 반드시 지능 검사를 해야지만 확인을 할수 있는 그런 대상이긴 합니다. 그런데 학교 현장에는 제가 여기다 이제 그림을 하나 그렸는데 학습 지원 대상 학생이라고 좀 기초 학력이 부족한 그런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법으로 만들어져서 이 학생들을 지원하는 많은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학습 지원 대상 학생들 중에는 학습 지원 대상이 된 원인 중에 하나가 경계선 지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번 학습을 해도 반복 학습을 해도 학습이 좀 어려운 친구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이제 연수 바운더리를 연수 보시면 이거 아시겠지만 저기 경계선 지능 경계성 학생 지능 무슨 학습 장애 지원 뭐 대상 학생은 아닙니다. 그래서 할아버지 경계선 지능 학생들 중에서도 할아버지는 한 일부 말씩 이렇게 해야 되는데 가정의 지원을 충분히 받고 있거나 연습을 많이 한 친구들은 기초 학력 미달이 되지는 않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확인하고자 하는 대상은 학습 지원 대상 잠깐 나는 학생들 중에 얘기하는 경계선 거거든. 지능 학생들의 좀 경계선 지능이 의심되는 학생들이 어느 정도인가 그렇다라고 하면 그 비율 산출을 통해서 어떤 지원들을 좀더 적극적으로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 연구를 시작하게 되는 첫 단추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계선 지능 의심 학생은 이제 저희가 선별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왔고 이 체크리스트 통해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사실 검사가 아닙니다. 선별 체크리스트라고 하는 거는 말 그대로 이 학생을 좀잘 아는 분이 이런 것들을 체크를 해서 일정 점수 이상이 되면 아, 좀 경계선 지능이 의심이 되는데 이 학생을 좀더더 진단 검사를 해봐야 되겠다. 그런 대상을 선출해내는 그런 체크리스트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체크리스트는 지능 검사의 문항들을 참고로 해서 만든 자료입니다. 참고 자료를 보여드리면 경계선 지능과 관련된 연구들이 쭉 진행이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느린 학습자 선별 체크리스트라는 것이 있었는데 이게 초등 대상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이제 초등 대상으로 실태 조사가 한번 이루어졌고요. 작년에 또 다시 중등 경계선 지능 선별 체크리스트를 만들었고 현재 표준화가 거의 완료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문항이 21개 문항으로 세팅이 됐는데 이제 이번 조사에 참여하시는 157개의 총약 500분의 선생님들께서 이 체크리스트를 최초로 사용하시게 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처음 사용하시면서 체크를 하고 전반적으로 현황이 어떠한가 확인하는 그런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조사의 개요를 설명을 드리면 그래서 중학교 경계선 지능 의심 학생입니다. 판단받은 학생이 아니라 판정받은 학생이 아니라 선생님들의 관찰 척도에 의해서 의심이 된 학생을 현황을 조사하는 거고 응답 대상은 157개 중학교의 교감 선생님께서 승인을 해주시는 거고 1학년, 2학년, 3학년 각 학년별 일반 담임 선생님께서 표집 대상이 되셨습니다. 표집 방식은 뭐 추천은 아니고요. 저희가 이제 표지 프로그램을 통해 가지고 157개를 전국 단위에서 표집을 한 겁니다. 시도의 규모나 그다음에 학교의 수, 학생 수 이런 것들이 고려돼서 대상이 표집됐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조사 방식은 기본적으로 이 학생을 이 학급을 관찰하고 지도하셨던 담임 선생님께서 체크리스트에 응답을 하시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제가 어제 질문이 나왔는데 9월 달에 새로 담임이 되신 선생님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이 학교의 일반이 아닌 다른 반으로 좀 표집을 해서 진행을 해 주십사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기본적으로 체크리스트는 학생들의 생활을 일정 기간 관찰을 하고 문항에 응답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공문에 보셨겠지만 문항 21개를 오픈해서 보여드렸고요. 그 문항을 한번 보시면서 아, 이런 대상이 되는 학생들이 우리 반에 누구누구가 있었지 한번 미리 살펴보시는 것을 권유해드립니다. 조사 기간은 9월 23일부터
20일부터 27일, 딱 5일간 진행이 됩니다. 참여 방법은 온라인 설문 링크가 오늘이나 내일 중에 학교 공문으로 교육부에서 내려 보낼 예정인데요. 이 선생님들께서 응답을 수월하게 하시려면 PC를 사용하시는 걸 권장드립니다. 휴대폰의 화면으로는 이 체크하는 항목이 가로로 조금 이렇게 옆으로 펼쳐지는데 휴대폰 체크는 조금 용이하지 않으실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게 전국 대상으로 157개가 표집됐기 때문에 응답의 정확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부분에서 이제 많은 실수나 오류가 발생을 할 경우에는 이 데이터의 신뢰도가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PC 사용을 권장드립니다. 그래서 조사 절차는 크게 4단계고요. 이 중에서 선생님들께서 해주시는 부분은 2단계입니다. 2단계. 근데 사전 준비가 하나 필요합니다. 간단한데 회원을 가입해 주시면 됩니다. 링크로 들어가면 회원 가입하는 게 있는데 선생님의 아이디와 비밀번호 숫자 네 자리만 넣으시면 됩니다. 왜 이런 구조를 만들었냐면, 물론 저희가 수집하는 자료는 선생님이 응답하시는 거의 자료일 뿐이고, 아이들에 대한 직접 자료는 전혀 수집하지 않습니다. 아이들의 어떤 뭐 이름이라든가 아이들의 개인정보는 수집하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우리 반 아이들에 대한 걸 체크하시는 거기 때문에 이 데이터는 오로지 회원 가입하고 들어오신 선생님만 볼수 있게 그렇게 구조화되어 있습니다. 옆반 선생님 볼수 없고요. 교감 선생님 보실 수 없습니다. 선생님께서 내 것만 제대로 응답을 해주시면 되는 그런 구조로 좀 보완을 유지하기 위해서 회원 가입 절차를 만들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원래 이 제가 조금 이따 보내드릴 체크리스트에는 교감 선생님이 무엇을 하셔야 되는지가 같이 있습니다. 나중에 참고로 한번 보시고요. 교감 선생님께서는 그냥 승인을 해주시면 되는 구조입니다. 일단 이거는 넘기고 선생님께서 하셔야 되는 얘기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생님께서는 처음에 페이지에 딱 들어가시면 이렇게 현황조사라는 링크 타고 들어가시면 이 페이지가 펼쳐집니다. 여기 하단에 회원 가입 버튼이 있습니다. 여기를 클릭하시면 아이디를 넣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아이디는 뭐 한글, 영문 뭐다 사용하실 수가 있는데요.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리고 시스템 보다 보니까 선생님의 그냥 이름을 아이디로 만드시는 게 가장 수월하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선생님이 아이디를 가입을 하시면 만약에 뭐 세곡중학교 이렇게 가입을 하게 되면 교감 선생님께서 세곡중학교로 접속을 딱 하면은 가입한 선생님들이 아이디가 뜹니다. 그러면 이 선생님은 1반, 이 선생님은 2학년, 이 선생님은 3학년을 매칭을 시키고 확정하기 버튼을 누르셔야 선생님께서 응답을 시작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그냥 선생님의 실명을 넣으시면 교감 선생님이 찾아 넣기가 수월하시고, 만약에 그게 아니라 나는 그냥 영문 아이디를 쓰겠다라고 영문 아이디 만드시면 교감 선생님 제 아이디는 뭡니다라고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교감 선생님께서 각 학교에 세 분의 선생님의 아이디를 제대로 찾아서 매칭을 하고 확정하기를 잘 누르실 수 있도록 좀 아이디를 좀 수월하게 만들어 주시는 걸 권장을 드립니다. 제가 만약에 제 이름이 김태은인데 김태은 쳤을 때 중복 버튼을 누르면 아이디가 중복되면 안 되거든요. 그러면 전 이제 숫자 1이나 숫자 2를 넣어서 아이디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비밀번호 네 자리까지 넣으면 간단하게 이렇게 회원 가입이 되고요. 개인정보 이거 활용 동의를 해주시면 이메일하고 휴대폰을 입력하게 되어 있는데 이메일 같은 경우에는 필요한 자료를 보내드리기 위함이고요. 휴대폰 번호는 저희가 여기에 응답하신 선생님들께 소정의 쿠폰을 좀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 쿠폰을 수령하기 위함입니다. 그 다음에 이후에는 모두 삭제됨을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전 준비는 여기까지입니다. 이걸 하시고 나면 선생님께서 로그인을 하시면 예를 들면 제가 김태은이라는 아이디로 비밀번호 1111로 제가 가입을 했습니다. 응답자 인증정보가 있고요. 여기 학교 조회가 나오는데 이 칸에는 표집된 157개의 학교 명단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학교가 아닌 분들은 여기 들어오실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면 나는 대지중학교 교사다. 대지중학교하고 학교 조회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 여기 밑에 학교가 조회되었습니다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아, 경기도의 대지중학교다라고 하고 선택을 누르시고 그다음에 응답자 유형이 담임. 하고 저장하고 다음 단계를 이동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여기다 넣었는데 학교명이 조회가 되지 않으면 그 학교는 대상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한번 확인 절차를 만들었다는 거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하시고 나면 선생님들 이제
조사창이 이렇게 딱 뜨는 거예요. 교감 선생님께서 입력하셔야 되는 것 중에 뭐냐면 1학년 1반이 총몇 명이지를 입력하시는 칸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감 선생님께서 뭐 예를 들면 뭐 토현 중학교에 2학년에 1반이 22명이다라고 입력을 하시면 여기 담임교사 응답 요 아래 칸에 22개의 창이 뜹니다. 그래서 여기에 선생님들께서 우리 학생들 있잖아요. 선생님의 담임 괜찮은데, 나 괜찮아. 아, 학생들 오케이. 아, 이름을 쭉 적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반드시 실명 적어야 되는 건 아닙니다. 선생님께서 나는 실명이 편해 하고 나중에 안 지우세요. 나와.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쭉 가면 이름을 적고 그 아이가 남자인지 여자아이인지 그걸 표시를 하시고 이 옆에 뭘 조사하게 돼 있냐면 이 학생이 혹시 경계로 이미 진단을 미친 받았거나 먹어도 되는데. 상담이 되는 학생인가 아니면 국어나 수학이나 에서 기초학력 미도달로 학기초에 판정을 받았다. 그래. 안 계신 분들 괜히 저도 또 빼놓고 아닌데 먹으면 만약에 전반적으로 놔드리겠다. 학급 성취가 하위 20%이다거나 아니면은 좀 특별하게 어려움이 있다거나 혹은 그러니까 특수 현재 지원 대상 학생이거나 이런 거 체크를 그래? 하십니다. 그래서 아이 먹을게. 그냥 먹을게. 체크를 먹을 수쭉 하게 되는 먹으면은 단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학생에 대해서 이걸 쭉 한번 입력하시는 창이 넘어가면 그 다음에 여기 이 학생들의 모든 기본 정보가 이렇게 쭉쭉 입력이 되고 나면요. 확정하기 버튼이라는 게 활성화가 됩니다. 확정하기 버튼을 딱 클릭하면요. 예를 들면 체크리스트 응답이 필요한 학생들의 명단이 뜹니다. 즉, 1번부터 한 5번 사이에 응답이 되어 있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이 체크리스트를 한번 응답해 보세요라고 뜹니다. 원래 정확한 조사를 위해서는 선생님 담임 맡고 있는 모든 학생들을 다 체크리스트를 해보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약간 특별히 여기에 걸리지 않는 친구들이 있잖아요. 그런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해당 없음을 체크하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절차를 마련한 이유가 뭐냐면 그래도 아이들 한명한 명을 떠올리시면서 이 체크리스트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체크리스트 굉장히 간단하긴 합니다. 한번 해보실 수 있도록 좀 뭔가 좀 조사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서 이런 절차를 마련했다는 거 말씀드립니다. 그 체크리스트 응답 버튼을 한 명을 딱 누르면 체크리스트 창이 뜹니다. 아, 지금 채팅창에 질문이 올라오고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설명 끝나고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체크리스트 문항이 이렇게 뜹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1학년에 반이 그 학교는 보험이라는 반인 거예요. 뭐 일반일 수도 있고 과반일 수도 있고 본반일 수도 있죠. 22번에 뭐 ASDFA라는 학생이 남학생입니다. 이 학생은 여기 문항별로 얘가 오전 리쿼트에서 어떻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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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쭉쭉쭉쭉 응답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대상 학생이 혹시 별도의 지원을 받고 있는가 아는 정보에 대해서만 입력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저장하기를 누르면 그 학생 응답이 끝납니다. 그래서 요 21개 문항은 굉장히 짧아서 금방 하실 수 있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 학급 같은 경우에 체크리스트 응답할 학생들이 3명이 떴죠. 그래서 이 3명의 응답이 다 완료가 되면 여기에 응답 완료, 응답 완료, 응답 완료라고 뜹니다. 그래서 응답 완료가 다 되는 것까지 하시면 담임선생님들의 역할은 끝이 납니다. 그래서 교감 선생님께서 1반 선생님, 1학년 선생님, 2학년 선생님, 3학년 선생님이 응답이 다 되면요. 교감 선생님 보시는 창에 선생님이 응답 패턴은 안 보입니다. 응답이 완료됐다, 안 됐다만 뜹니다. 그래서 응답이 완료되면은 저희에게 제출 버튼을 누르시거든요. 그렇게 제출 버튼을 누르면 이제 모든 설문이 종료가 되는 방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설명을 드리면 선발 체크리스트를 응답하실 때 이제 아이들별로 한 1번부터 6번까지 체크하게 되어 있는데 여기 이 선발 체크리스트 대상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학년 초에 실시한 진단평가 국어 또는 수학에서 미도달로 진단됐다라는 학생은 응답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선생님이 이렇게 관찰을 해봤을 때 많이 이 학생이 2개 학년이냐, 3개 학년. 지금 중학교 2학년인데, 이렇게 공부하는 거 보니까 초등학교 5학년 정도 수준인 것 같아. 이렇게 보여지는 학생들 체크 대상입니다. 그 다음에 선생님이 좀 지도를 봤는데 좀 특별한 어려움을 보이는 것 같아. 좀 정확하게는 뭔지 모르겠지만, 그랬을 때도 체크 대상이고요. 이도 저도 아니라 우리 반 아이들은 다 공부를 잘해. 그래가지고 여기 대상 없습니다. 라고 하셔도, 전체 아이들 만약에 20명 중에 한 하위 20%, 아까 한 4명 정도까지는
응답을 한번, 아, 이 친구는 조금 그래, 상대적으로 좀 학업이 좀 부족하지라는 친구들 4명은 응답해 주셔야지 체크리스트가 완료가 됩니다. 그러니까 전혀 체크리스트를 응답 안 하는 경우는 없다는 거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또 보호자가 이미 우리 아이가 경계선 지능입니다라고 얘기한 케이스들도 있습니다. 케이스의 경우에도 당연히 응답 대상입니다. 그리고 이전 학년도에 판정받았다. 이것도 응답 대상이긴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제 문의를 받은 것 중에 그러면 경계선 지능을 판정받았 나요를 학부모에게 물어봐야 되나요? 아니, 그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아이한테 물어보고 뭐 학부모한테 확인하고 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말 그대로 의심 학생을 체크하는 거기 때문에 선생님의 판단에 의해서 선생님의 관찰에 의해서 체크를 해주시면 되는 그런 설문조사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제가 일단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고요.